이제 손을 이렇게 하고 세 바퀴를 돌고 나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 거지요. 이렇게 하고 세 바퀴. 하지만 남을 속이는 사기꾼이 분명해. 윙키야, 모르는 거 있으면 옥동 오빠한테 다 물어봐봐. 엄마. 옥동이 오빠, 이거. 형수님. 잠깐만. 무슨 일이세요? 옥정이 오빠, 이 글자 어떻게 읽어? 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옥정이 오빠, 요즘 글 공부 열심히 한다며? 아니야, 그냥 공부한 척 한 거야. 야, 내가 글 공부 얼마나 싫어하는데. 응? 무슨 것도? 분명 큰 어머니께서 소원을 들어주는 바위에 소원을 빌고 나서 옥정이 오빠가 글 공부 열심히 하게 됐다고 그랬는데. 아, 몰라 몰라. 어쨌든 나한테 뭐 물어보지 마. 알았지? 구서방님, 무슨 일이세요? 아이, 제가 아까 오다 보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소원을 들어주는 바위에 소원을 빌고 있더라고요. 예? 아무렇게나 소원 빈다고 그게 이루어진대요? 아유, 아무렇게나가 아니라요, 소원을 빌는 특별한 방법을 알아냈대요. 뭐라고요? 이제 마을 사람들도 다 알게 됐는데 저한테도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됐거든요? 우리 다른 사람들까지 소원이 이루어지게 할 수는 없지. 자, 이건 아버지 부. 아버지 부. 어머니 모. 어머니 모. 아이고, 글 공부들 하는구나. 에휴, 형수님께서 소원 비는 법을 알려주시면 우리 강아지들 고생 안 시키고 잘 키우는 건데. 아버지, 소원을 비는 방법 같은 건 몰라도 괜찮아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면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아유, 뭐 그렇긴 하다만. 에이그, 너희들이 아버지보다 낫구나. 어? 에이그, 이쁘다 이뻐. 아무도 없지? 그렇다면 바위님, 깔깔이 왔어요. 바위님, 모시러 왔어요.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요. 곧 끝납니다. 이제 소원은 어지 나만 빌 수 있다. 우와 촤촤촤촤 우와 촤촤촤촤 우와 촤촤촤촤. 깔깔 아주머니가 바위를? 아우, 정말 못 말려. 이제는 마을을 돌며 남을 속이고 돈을 받아낸 나쁜 사기꾼이란다. 사기꾼이요? 그럼 그렇지. 자, 네가 가짜로 지어낸 소원을 들어주는 바위는 어디 있느냐? 그게 저, 그 바위는요.